세 번째 경기 포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왼쪽 저구 조일장 선수입니다. 에섹스홀의 조일장 선수는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에 맞서는 테드로스트의 우정우 선수는 오른편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조일장 선수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 오늘 경기 0-3으로 패배라는 에섹스홀이에요. 네, 3연패죠. 오늘 패배까지 하면 뭐 상대 종족점만 보고 딱 놓고 봤을 때는 조일장 선수가 좀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포트리스에서 저구 대 프로토스전 7-1입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박준호 선수 이긴 거 말고는 전부 다 저거가 이겼거든요. 이걸 거의 알면서도 우정우 선수가 출격을 한 거예요. 예. 물론 저거 나올 거라는 게 확신이 들었을 때 박지 선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우정우 선수가 먼저 나오면 좀 여유를 부렸습니다. 네. 일단 홍준호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한 바가 있었죠. 우정우 선수가. 예. 예. 홍준호 선수의 그 3cm 드랍에 아주 그 본진이 초토화당하면서 패배를 했었던 아쉬운 기억이 있었던 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거 할 게 참 많은 맵이거든요. 예. 예, 싸우기도 좀 널찍널찍해서 싸우기도 용이하고. 그렇죠. 네, 앞마당 수비가 좀 약간 좀 까다로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맵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센터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이후에 럴컬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저글링 히드라만으로도 센터 싸움에서 프로토스를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게 좀 프로토스 선수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전장이 아닌가 싶네요. 스포닝 펄 올리웨너 조일장 선수. 최근 우정우 선수가 이 드랍 공격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당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출전입니다. 1패 이후에 JS를 노리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우 선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야. 네. 같이, 어우, 야. 네. 예. 예. 아유, 야,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네, 남자분은 이미 다 나오셨는데. 네, 카메라를 보라고 한번 좀 사인 네. 주셨거든요. 혼자 예. 숨을 순 없으니까 여자친구에게 같이 숨을 기회를 주고 이게 같이 숨는. 하나예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예. 자, 예, 지금 프로브는 경제, 여기도 지금 둘이네. 들어 둘이 나왔어요. 예. 한번 회방 잘했고요. 예. 예. 해철이 펼치기는 조율장. 이 프로토스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연습 상황에서는 그래도 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전을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저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정우 선수를 대기시켰고 준비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저그가 좀 좋은 맵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로 좋은 맵에서 우정우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갑자기 안 좋았던 페이스를 한꺼번에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은 세트상에서 여유가 있을 때 좀 그 우정우 선수를 한 번 더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5라운드인데 뭐 경험이나 사라 2대5로 앞서고 있으니까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우정우 선수도 준비된 뭔가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5라운드가 끝나기 전까지 우정우 선수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려야지만 나중에 포스트 시즌에 가서도 케이트 로스터가 다른 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5라운드 시즌 내로 반드시 우정우 선수가 연승의 분위기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네. 우정우 선수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일장 선수가 승리를 따낸다고 했을 때 김윤환 선수가 나오고 또 박준 선수가 나오면은 김윤환 선수는 편안전 연패고 예. 또 박준 선수는 저구장 또 연승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넓게 내다 봤을 때는 좋은 괜찮은 엔트리 기용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스타 10년째 현장원의 역시단 10년 만에 오셨군요. 야, 잘 오셨네. 혼자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네. 프로리그 데이는 혼자 오셔도 돼요. 그렇죠. 예. 예, 프로리그에 혼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이 계세요. 네. 예, 커플 분들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주눅 들지 말고 오셔가지고 신나게 응원하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야, 10년 좀 무심하셨습니다. 예. 야, 종종 네. 오셔도 돼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자, 지금 현장이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께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레어 테크 올리웨너 조일장 선수. 자, 에스텍스홀이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자, 빨간불 들어왔고 우정우 선수 잡아내면서 이 불을 꺼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선수에게 또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 게 조일장 선수의 입장인데 일단은 뭐 매치는 잘 걸렸습니다. 예, 네, 자신 있는 프로토스전이고 게다가 저그를 상대로 프로토스가 고전하는 맵에서 지금 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은 좋은데 네. 일단 우정우 선수도 준비된 뭔가가 있을 거예요. 히드라 리스크댄 올리고 있는 조일장 선수 추가 처리 위쪽에 하나 더 올렸고요. 저글링 지금 시선 돌려놓고 저글링 딱 이쪽 보게 해놓고 질러 나왔거든요. 예. 드론 네. 뭐 한 기라도 잡아주게 되면 정말 우정우 선수는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다른 쪽 스타팅 안마당부터 일단은 그 가보고. 네. 예. 그냥 빠지나요? 네. 왼쪽에 해처리가 있는데 예. 그쪽이 없으면 당연히 이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면 그 아래쪽 그 9시 지역 안마당 쪽에 9시 지역 그 오른쪽 지역에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쪽만 보고 빠지네요. 확인하지 못했고요.
자, 아래쪽 보고 좀 빠지는 우정호 선수 프로브. 포지를 돌려주고 있는 우정호. 스타게이트 이후에 아둔까지 올립니다. 자, 입구 방어태세 갖춰놓고. 그러면 스타게이트 아둔. 태코 올리는 우정호고. 앞마당까지 되게 빨리 들어갔고요. 피드라리스크 대니면은. 예, 럴커를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드랍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버로드 위치 자체가 좀 그 의심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것이든 가능한 상황이죠. 네. 예. 아, 이쪽으로 들어와서 추가 처리까지는 확인하는데 히드라 나왔고요. 자, 캐스트 처치는 앞마당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럴커를 빨리 조이다가도 바로 드랍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신경 제대로 써주고 있어요. 커세어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커세어가 위쪽에 이제 그 해처리 확인하고 앞마당 쪽을 빨리 들어가 봐야죠. 여기서 히드라가 4개나 있거든요. 네. 나와서 5개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은 본진 안쪽 앞마당 쪽에다가 캐논 건설해야 됩니다. 캐논 건설해야 돼요, 지금. 자, 캐논 올리면 네. 우정 선수 한 번이 되게 많아요. 당했거든요. 네, 이제 봤는데 약간 좀 늦죠? 네, 여러 가지로 지금은 공격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면으로 압박해서 캐논 강제해놓고 오버로드 타고 휙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예, 1차적으로 입구 쪽에 수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아, 나머지 그 넘어올 수 있는 지역에서는 아, 그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쫓아내야 돼요. 네. 확실히 지금 오버로드 안 잡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크템플러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거 홀드 찍어놨나요? 아, 앞에 하나 있네요. 네. 자, 여기서 먼저 포지 먼저 아, 일찌감치 포지를 좀 돌려놨는데 네. 아, 이거는 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히드라가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아, 이제 수석까지 끝났습니다. 예, 맞대응하지 말고 포지 깨지나요? 센터가 좀 넓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 맵이거든요. 근데 네. 아, 깨지는 거 안 좋아요. 안 됐어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프로토스. 네, 네. 게이트까지 케이트까지 좀 깨지게 되면은 야 예 어이 왜 잘 오셨습니다. 예, 3번 피하시나요? 자, 지금 히드라를 이용해서 포지 하나 깼고 게이트 하나까지 좀 노리고 있는 상황. 네, 예. 정말 계속 황무리하게 드론터 안 치고 계속 히드라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드랍도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드랍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버로드 되게 많이 왔어요. 예, 이게 정면으로 왁 들어갈 수도 있고 왁 들어가다 실패하면은 드랍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톤 개발 안 됐어요. 스톤 개발 아직 안 됐고 네. 자, 뚫어버릴 테니까 조일정. 자, 뒤에 있는 병력 오면은 예. 위험해한대요. 자, 여기서 플러브. 예, 캐논이 그나마도 지금 4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진짜 잘 막았습니다. 스톰이 지금 터질 근데 지금 스톰이 터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스톰이 안 나와요. 예, 프로가 프로도 좀 늦게 나왔고요. 프로도 늦게 나왔어요. 아, 이제 스톰 한방 예. 남았어요. 자, 지금 극적인 타이밍에 스톰이 한번 터지는데요. 아래쪽에 4위 템플러가 스톰 한방 이게 위기가 계속됩니다. 위기가 계속해요. 캐논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직도 위기예요. 자, 들어가 저 위에 거 캐논 깨지면 지금 그냥 히드라 무브로 들어갑니다. 스톰 쓰라이거입니다. 스톰 쓰라이거입니다. 예, 예, 두드릴 테니까 스톰 써라인데 더 왔어요. 예, 이게 드랍이에요. 드랍이에요. 캐논니까. 예, 정면에서 스톰 빼먹고 캐논 짓게 만든 이후에 드랍. 초인종도 눌렸는데 답 넘어가요. 초인종도 눌렸는데 답 넘어가요. 자, 위쪽에 캐논 앞에다 건설해라 이겁니다. 날아가려고 들어간다. 적중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못 찢어요. 여기서 함부로 못 찢어요. 네, 위쪽에 사이스톰 그래도 찢어야 돼요. 그래도 찢어야 됩니다. 손에 보면서 감사하고 찢어야 네. 돼요. 네. 자, 사이스톰 질러 나오면서 이거 얼추 막히는 예, 어쨌든 막습니다. 이걸 예. 한번 막아요. 네, 바로 뜨죠. 질러 바로 뜨죠. 좋은 타이밍에 바로 됐습니다. 예. 진짜 좋은 타이밍에 바로이 한번 됐기 때문에 본진에 또 마침 캐논 하나가 있었고 네. 앞마당 쪽에서 스톰을 써라 계속 놓고 하는데 스톰을 한 번밖에는 안 써줬기 때문에 본진 네. 쪽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스톰이 좀 있었거든요. 와, 이 야, 이게 쌓였습니다. 예. 아까까지 대처 좋아요. 네, 드론 많이 안 찍고 히드라만 계속 뽑아냈기 때문에 조일장 야, 진짜 여기서 확실히 좀 뭔가 확실한 끝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유정호 선수가 좀 침착하게 대처를 했어요. 네. 야, 이것까지도 지금 대응이 되면은 이제 러커 개발해서 뭐 양쪽으로 드랍을 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안 남았는데. 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펼쳐야 될지 조일장 선수는 돌아갈 길이 많지 않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테크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조금만 추가되면 나가거든요. 네. 나가거든요. 템플러까지 있기 때문에. 자, 아칸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아칸 하나가 입구 쪽에 나오는 걸 한 차례 지금 막아내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견제 공격까지 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예요. 네, 계속해서 프로토스가 게이트웨이를 돌려서 병력 조합이 되게 되면은 자원줄이 아주 그 풍성하게 있지 않은 저그가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 조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괴롭혀야 돼요. 계속 괴롭혀야 돼요. 다시 한번 내렸다 태웠다 하면서 야, 이거 변형 또 들어옵니다. 지금 사이리스톰 한 3마리 정도를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질럿이 발효이 된 게 되게 커요. 이걸 이끄는 건가요? 예. 그럴 거라면 히드라가 저렇게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에서 뮤탄트로 전환을 해서 하이템프로 끊어먹고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이게 거의 마지막 공격 수단입니다. 물론 이게 되게 강합니다. 이게 지금 프로토스의 지금 체제에 되게 강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캐론 조합과 스톰 남발에 그저 뮤탄스가 허무하게 잡혀버리고 악한 두 개 쫓겨난다. 네. 이러면은 우정호선 세계 털이 바로 넘어갑니다. 허세아가 정찰을 잘 해줘야 되는데 뮤탈리스가 먼저 빠졌습니다. 템플러가 얼마나 잘 쌓은 스톰을 지지느냐가 정말 컴퓨터가 중요한 노출돼 있어요. 템플러 자, 하여간 템플러가 지금 잡고. 하나 더 두 개. 예, 캐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기는 한데 뮤탈 빼 말아서 죽어버렸어요. 당했습니다. 흔들 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질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릴 수밖에 없는 우정호 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내줬어요. 네, 악한 툴 만들어서 나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질럿만들어낸 뮤탈리스크에게 당하거든요. 네, 질럿과 악한이 함께 나가야 된다. 자, 여기, 허세어 둘, 템플러 하나 있었는데 예. 딱 한 방만 들어가면은 해처리 감지 어택 해서 깨야죠. 그냥 12시 예. 방향 쪽에 있는 거. 아, 근데 히드라 맞네요. 예, 이건 그냥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 병력 네, 죽으면 안 돼요. 그냥 갑니까? 이 병력 죽으면 왜 안 되느냐? 뒤쪽에 아카라고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뮤탄스크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이런 정도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조일장 선수를 지금 더 밀어붙여야죠. 네. 하이템플러만 잡으면 됩니다. 힐업이 안 된 게 우정호 선수는 되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만약에 템플러 찍어 잡히면 그냥 히드라이 끝납니다. 그냥 잡아갑니다. 예. 템플러 하나. 뒤에 지금 두 개 있거든요, 템플러 두 개. 맞아도 돼요. 템플러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병력 조합 안 좋거든요. 히드라! 히드라 바로 앞에 왔습니다. 코 앞에 왔어요. 히드라! 예. 앞에. 어떻게든 템플러를 살려야 됩니다. 템플러 놓으시면 끝이에요. 스톰 아껴야 됩니다. 지금 허세와 아칸 믿고 스톰 아껴야 돼요. 아까 예. 히드라의 양 보고 들어왔거든요. 자, 질럿 내기라님. 시간 끌기에는 아주 좋죠. 아, 여기서 내기라님. 네. 둘장 선수는 이거 히드라로 정리하고 템플러 잡아야 됩니다. 템플러 예. 찾아야 돼. 템플러 스톰 쓰기 되게 좋은 타이밍인데. 템플러 있었거든요. 템플러 두 개, 세 개. 지금 만약에 우정호 선수가 정말 여유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판단을 한다면 뭐냐? 리크 쪽에 모여 있는 히드라의 사이드 스톰 쓰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런 여유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자, 지금 입구 쪽을 한번 쳐다보면은 분명히 히드라 모여 있는 거 보거든요. 네. 템플러는 아래쪽에 풀어보 잡아주는 것보다 템플러는 두 개 있었을 때 템플러 끊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템플러가 점점 모였고 많아 모였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두 방씩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로보나 커세어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이 템플러를 잡아야 됩니다. 네. 조일장 선수는 말이죠. 네. 템플러를 제거를 해야지만 근데, 이 힘들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좀 흘렀어요. 드론 네. 많지 않거든요. 드론 많지 않습니다. 가난해요. 안마랑 쪽에 드론 조금 더 붙인 상황인데 그래도 가난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네. 한반병력 나오게 되면은 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빨리 정리해야지 그 전에. 자, 이 하이 템플러가 세 기 괜히 커세어 쫓아다니고 프로브 잡다가 네. 뮤탄스가 실제로 경기를 히드라와 함께 경기 끝내야 되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빨리 정리하죠. 다크 빠져나가지 않게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 한 개 다크 빠져나가면 이거 진짜 까다로워요. 네. 무엇보다도 그리고 지금은 또 셔틀 태워갖고 간 생각인가요? 템플러 숨기죠. 예. 자, 건물 건물에다가 뾰족한 건물에다가 숨기면 됩니다. 네. 뾰족한 건물에다가. 어우, 뭐야. 예. 잘 안 보이네요. 예. 옵저버터리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 야 여기. 예. 숨겨야 됩니다. 숨겨놨어. 네. 네. 하나씩 숨겨놨어요. 와. 위쪽으로 뾰족하게 소순 예. 그런 그 건물에다가 숨겨놓으면은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가 그 사이드스톤 맞고 기절하거든요. 그냥. 예. 자, 이것도 스톰. 아래쪽, 아래쪽.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셔틀 본 것 같은데요. 네. 아크드랍인데요. 셔틀 본 것 같은데요. 예.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봐도 지금은 또 여유있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마음이 급한 쪽은 조일장 선수거든요. 네. 예. 이걸 보고 뮤탄스가 이리로 따라가면은 그 따라가는 동안에 하이템플러와 함께 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 봤어요. 예. 이거 따라가야 되죠. 근데 따라가는 것 자체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고. 자, 네. 스쿠더비 안 됐어요. 자, 이거에 흔들리면 진짜 예, 네. 조일장 선수 어려워집니다. 예, 예. 가장 멀리 돌아갑니다. 가장 멀리. 야, 그리고 여기 줄러타기로 시선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정호 선수가 지금 체제상으로 여유를 잡은 상황이에요. 네, 셔틀을 안 보여줬어요. 셔틀. 예. 자, 여기 뒤에 이쪽 멀티는 써람 안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신경 한 번 더 쓰이게 만드는 것은 네. 굉장히 좋아요. 예. 우정호 선수 이제 드라곤만 갖춰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병력이 쌓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우정호 선수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개인적 병력 나오고 추가 게이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커세어 타 돌리죠. 예, 셔틀 아직 살아 있어요. 셔틀 아직 있습니다. 오버랩 견제하고 네. 여유를 잡았어요. 템플러 한 개 타지 않았나요? 만약에 맞으면 드론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예. 자, 커세어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뮤탄스로 찌를 수 있을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놓쳐요. 이거 셔틀 놓칩니다. 자, 위에 셔틀. 하이 템플러가 템플러. 뒤에 내렸어. 예. 미네랄 뒤에 내렸어요. 미네랄 뒤에. 두 방.
두 마 가능합니다. 네, 예. 3킬. 몰래요? 당했는데. 예. 자, 질럿도 지금 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럿으로 그로 강제 어택하면서, 하이템플러 사이드 스톰이 또 장전이 되면 다른 쪽에다가 스톰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와, 아래로 내려가면서 흔들어주고 있는 우정우 선수고요. 예, 럴코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시점에서, 너무 가난합니다. 졸작! 계속 맞습니다. 하이템플러! 뮤탈 써야 돼! 자, 사이드 스톰! 머리 위에! 무섭죠? 맞았나 보네요. 네, 이거 조일장 선수가 드론 찍기 바쁜데 이동 안에는 프로토스는 프로브를 아까 찍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병력 찍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한 마리가 갖추고 지금 다음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아 모였을 것이거든요. 진짜 예. 스톰 따지면 한 10방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이드스톰을 또 뮤탈스로 하이템플러를 2기 제거를 한다고 해도 결국 모여진 하이템플러의 사이드스톰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스톰 세 발은 무조건 꽂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템플러 한 끼를 너무 깊숙이 숨겨놔서 우정호 네. 선수도 잊어버렸나요? 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아이고! 이게 지금, 아이고, 좋게! 자, 한 번 더! 질렀다. 3킬이고, 이거 신경 못 쓰나요? 뮤탈리스크 조합 깨지면 지상군에 질렀더라고요, 밀려요! 뮤탈리스크 조합에, 이게 포지라 쪽에서 지금, 지금 다크보다 더 낫네요! 예, 이게 또 사이드스톰 한 번! 두마리면 끝나는데 이거는 회전력에서 이겨야 네. 되거든요. 자 빨리 여기서 사이드스톰 실러라 가도 있어요. 저그를 떨어지면 안 부대요. 저그스럽게 회전력에서 생산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드론이 다 죽었어요. 예, 또 그리고 드론 찍기 바쁜데 프로토스를 여지껏 병력만 찍었거든요. 들어가서 최대한 끌어들여서 싸워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네. 시간을 용납 안 하죠. 네. 질럿드라군으로 악한으로 끝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럴코도 없습니다. 네. 자, 럴코도 없어요. 무조건 양으로 나가야 되는 조일장인데 드론 잡히기 좀 뼈 아프네요. 예. 자, 또 따라가는데 하이템플러 스톰 맞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저 스톰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마나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왼쪽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야, 이거 노렸던 거에 당했습니다. 네, 네. 질럿 바로 나와야죠. 드라군 아직 진짜 괜찮거든요. 드라군 민중이 괜찮아요. 질럿만 붙으면 그냥 밉니다. 야, 이거 밀렸습니다. 이거 밀릴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들어갑니다. 승리하고 있었는데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저다시하고 있어. 돈이 없습니다. 질럿 한 개, 드론 7개가 털렸어요. 예, 돈이 없습니다. 진짜 드론 찍느라고 자원 다 썼는데 그 드론을 또 질럿이 다 잡아먹었거든요. 스톱. 자, 템플러 잡아야 돼. 분전리 세포. 템플러 잡아야죠. 템플러 잡아야죠. 자, 하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템플러. 조금 있으면 사이드스톱 또 터지거든요. 드라곤 빼야 됩니다. 템플러. 예. 자, 템플러 빼야 되고 비울 지금. 비울게야 돼요. 예, 이렇게, 그렇죠. 그 비율을 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드라곤 숫자가 줄어버렸거든요. 아, 이 질럿탑이 7키네요. 빨리 넥서스 강제 어택하고 넥서스 강제 어택하고. 질럿 지금 일구야다기 때려잡아요. 예, 이 넥서스 한번 취소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그의 드론을 또 때려잡아놨기 때문에 질럿은 저그 본진, 그리고 히드라는 프로토스의 앞마당을 후벼 파야 됩니다. 네, 이게 본진으로 뛰면 히드라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또 별동대가 합류해서 조일장 선수의 드론 또 속까지 올 수 있어요. 얼굴 잘 봤네요. 눈치 빠르네요. 그래서 그렇죠. 조일장 선수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최대한의 전술을 센터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 또 프로토스의 능력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 남자들은 다 잡아먹어요. 이제 템플러가 없죠. 다른 맵이었으면은 네. 훨씬 더 좋은 전술을 프로토스가 펼칠 수가 있는데 센터에 지역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네. 조일장 선수를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없어요. 히드라가 공격력을 최대한 그리고 히드라가 자신의 공격 타임을 최대한 뽐낼 수 있는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네. 구성으로 센터상에서 센터가 좁고 구성으로 몰릴 수 있었다면은 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요. 네, 여기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선이 생겨났는데 이 드론. 야, 이게 럴크라도 좀 개발이 됐으면은 럴크 한 2기 정도 이렇게 정신없을 때 안마나 쪽에 드랍하고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아직 럴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확장 하나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괴롭혀요. 예, 계속 주도권은 지금은 프로토스 우정호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이 조일장 선수가 판단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 이거 드론 빼는 거는 뭐 손해 아닙니까? 드론 빼는 것도 손해예요. 그리고 예. 이 타이밍에 템플러가 모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판단을 해야 돼요. 빨리 막고 그냥 드랍을 왕창 시도를 하든가 병력이 조합이 한번 깨졌을 타이밍을 지금 그 조일장 선수가 살리지 못하고 있고 병력의 조합이 다시 되려는 시간은 조합이 이미 됐습니다. 우정호 선수가 시간을 너무 잘 벌어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히드라를 모아서 네.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지금 템플러를 모은 상태. 그래도 지금 우정호 선수 6개 템플러 6개를 막아내면 그래도 우정호 선수 자원줄을 마르고 있어요. 자신의 전술 센터에서 넓게 펼쳐서 하객진으로 먹는 방법밖에는 조일장 지금 없어 보이는데요. 네. 우정호 템플러 제거. 예. 아까와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아까는 뮤탈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뮤탈스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병헌급 히드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병력은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공위협까지 했으니까 공위협까지. 공위협까지 됐고 뮤탈리스크가 없으면 하이템플러를 찍어잡아줄 수 없고 넓은 공간을 히드라가 깡총깡총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스톰에 체력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잡힌 드론 복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우정원은 병력 뽑거든요. 예. 나옵니다. 이 타이밍을 버티기 위해서 저가 선택하는 체제가 바로 하이브 체제인데 네. 하이브를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와, 자, 템플릿 6개 정말 공포스럽겠네요. 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 상황에서 조일자문 선수가 히드라의 전술로 이 병력을 막아낸다면 진짜 조일자도 진짜 잘하는 겁니다. 네. 네. 기 한번 생길 수 있죠. 예. 자원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템플러 공격만 네. 좀 막아내야 돼요. 템플러가 좀 딱 한 번만 이 템플러 딱 한 번만 무력화 시킬 수만 있으면 프로토스도 자원 떨어지고 여기 넥서스 못 가져가게 되는 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간격을 좁히면서 싸울 가능성이 높고 드라군 숫자가 아까부터 더 많기 때문에 뮤탈스크가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이병력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예. 이거 템플러 잡을 만한 기동대 병력이죠. 템플러가 뒤에 제일 쳐져야 되는데 템플러를 드라군이 사이사이에 껴서 안고 다니고 있어요, 예. 지금. 감싸서 들어갑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병력이 모였거든요. 진짜 조일장 역시나 나온 거 알면서도 싸먹기가 힘든 진짜 강력한 조합입니다. 네, 이 템플러 숫자가 꽤 많고 일단 마나까지 꽉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톰이 10방 이상 들어와요. 와, 성큰 하나하나 지금 조일장 선수 되게 뼈아픈 건물이에요. 예. 드라군이 지금은 드라군은 레인지 유닛이기 때문에 힘들어 지금 빠지면 안 돼요. 스톰 빼먹기. 근데 스톰을 빼먹어도 아직까지 하이 템플러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정 선수인데요. 간격 좁혔죠. 간격 네. 좁혔습니다. 간격으로 잘 싸워야 돼요. 조일장 들어오라 잘 싸워줘야 돼요. 뒤에 남았는데 이제 저울리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아칸 나오거든요. 아까 다섯 미가 되고 있어요. 자원력 없습니까? 막을 병력 없습니까? 안됩니까? 예. 프로토스의 자원줄로 달려가는 선택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병력을 막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예. 야, 7대1인 맵에서 왜 프로토스 나온 거야? 저그 나올 거 당연히 알면서 저그전 30% 우정은 왜 나온 거야? 넥서스 점사!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아래 위로 돌면서 점사! 넥서스 깨야 돼! 이걸 못 깨네요! 아, 졸자 저만 안 풀립니다. 5연승 달리고 있는 졸장인데. 설상 가상! 안 돼요, 이제는. 예, 우정호 선수가 아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깨도 늦습니다. 이병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병력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병력을 막으려고 하이브를 가는 건데 하이브에 근처도 못 간 저가 지금 이 병력을 못 막죠. 야, 가산 하나 제거 믿는 우정우 선수. 아. 지난 경기 드라마 통해서 한번 제대로 당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완벽하게 사쳐져서 나왔네요. 그래도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이 경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서스 네. 깨져도 돼요. 저거는 본진이 망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엔트리가 정말 우정우 선수를 다시 한번 입에서 선택을 했던 것이 결국 케이트로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실제 에서 저그가 7대를 앞서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정호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지난 경기 정강에 패배한 우정호가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섰는데 따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대형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영호가 있어도 이영호는 최고 불안했거든요. 에이스가 전전에서 분명히 저그 조일자 아니고 김만 나오는데 저그전 30% 그리고 7대를 내면서 우정호가 나왔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확실한 전술 우정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엔트리,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엔트리는 정말 좋아하시네요. 예, 개인을 선수를 구하고 팀을 구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우정호 선수가 최근에 홍준호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또 그리고 이 여러 다른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페이스가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가 7대1로 앞서는 맵에서 다시 한번 우정호 선수를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우정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다른 때보다 두 배가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졌죠.